내년부터 제주 지역 어린이집 급식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민선 8기 들어 두 번째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오영훈 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은 급식 문제를 비롯해 10가지 교육 현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주요 합의 사항을 이정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급식비 격차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급식비는 1인당 2,500원, 3,150원이 지원되는 유치원과 비교해 650원 적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유치원과 동일하게 이뤄집니다. 민선 8기 두 번째로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오영훈 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인상하고 공동 부담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특수학교에 지원되던 급식비를 제주도가 공동 지원하고 친환경 급식비도 8.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이 급식 혜택을 보게 돼서 그게 이제 제일 보람되고 즐겁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항상 걱정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교육당국은 항공우주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제주도가 역점 추진 중인 미래 신산업에 대비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환경교육과 소멸위기에 제주어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주교육당국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제주인들에 의한 학교 설립 운동사 정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도정이 제안한 미래 신산업 교육과 인재 육성 안건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두 기관은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등하교 시간에 맞춰 30여 개 노선의 배차를 조정하기로 하는 등 모두 10개 교육 현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